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중개업법, 건축법 등과 같은 법규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한편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개업 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인내심을 요하는 고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개 수수료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대행하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등장해 중개 수수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창의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고객과의 소통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거래와 중개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취득 후 개업을 계획하는 경우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